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닥터 강쌤 인사드리면서 자, 오늘은 솔로스 첨단 금일약 2350원 약 마이너스 3% 종가 마무리가 되어 저가에서 굉장히 오랜 조정을 받아온 만큼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드디어 크게 슈팅이 나와 많은 기대감을 품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조정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저도 잘 단기급등으로 미뤄 봤을 때는 이 반도체 테 동시에 상승을 보여준 곧바로 조정이 이루어진 이 솔로스 첨단 소재가 갖고 있는 이 소멸이 되었냐? 절대 아니라고.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2차 전지에도 지금 현재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이 그렇다 보니 현 시장에서의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킬 이러한 평가들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은 전부 다 꾸준히 매출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거고 우리는 어떠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 뛰어다니고 있는 우리 강쌤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을 한개 준비해 놨습니다. 당장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하신 다음에 약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선정해서 안내 드리는 거니까 꼭 그럼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솔, 최근 급등 이후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앞선 조정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조정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우선적으로 2만 원부터 2만 2천 원 부근의 매물대가 굉장히 이미 오래전부터 종목을 들고서 물려있는 이 개인들의 물량은 이한 종목을 가지고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물려있는 이 개인들의 심리는 어쩔 수 없이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떠한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조금만 가격이 상승해도 털어버려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 악성 매물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무리 없이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조정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조정이라고 분명하게 오히려 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서 손실을 보는 이 개인분 급등이 연속적으로 이루어 단타 물량이고 개인들의 물량이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단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올라타면 그대로 손실로 이루어질 수밖에 지금의 조정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조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개인들의 비중은 낮아지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갖고 있는 이 기업의 가치는 기관과 외인에서는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는 반면 개인들은 분봉 차트를 보시게 하단 구간에서의 박스권 형성으로 매집이 진행이 돼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앉고 다시 박스권 형성을 하면 삼각수렴의 꼭지점에 도달하고 단기평을 돌파하면서 정배율로 바뀌며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주주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이 AI 시대의 도래 공급 계약이 엄청 까다로운 이 AI 인공지능 칩 동박을 공급하기로 체결을 하면서 현재 이 엔비디아도 시장에서의 평가가 주춤거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시장에서의 평가는 이 엔비디아는 단한 번도 거품성의 결국 이 AI 섹터는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수혜를 받을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 상승의 폭은 강할 수밖에 현재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우리는 기회로 분명하게 잡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설명. 자, 그럼 앞으로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보여주려는 이곧 다가올 시세 분출에 대비해서 상승 변동폭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도 지점을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 기준으로 평단가를 맞춰서 제 기준으로 타점을 잡은 것, 여러분들한테 모든 타점을 공유드리고, 지금 이 영상도 7월 4일 목요일 새벽 1시간 실시간 라이브 했던 방송의 녹화본인데, 잠깐만 보고 넘어가시자면,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4일 목요일 새벽 1시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자, 오늘 바로 오늘 장이 열리면 바로 TFE라는 종목, 시초가 반도체 관련 섹터에 속해 있는 단기적인 시장 받을 수 있다. 현재 좋은 자리를 내어 단기급등이 예상되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15% 이상 수익을 당장 내일 시초가 27 매수 들어가시면 될. 20% 수익 지점에서 저항이 한번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안전하게 32,300원 예약 매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새벽부터 방송 촬영해 가면서 시초가인 27,420% 수익 지점인 32,800원에서 저항이 발생될 수 있으니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선 저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댓 시간 동안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18% 수익 지점인 32,300원에 예약 매도를 걸어놓으. 자, 금일 시가 27,900원 출발을 했고 고가 32,700원 약19% 수익까지 제가 이렇게 새벽부터 방송 촬영하면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안내드린 타점으로 약 결국 이 솔루스 첨단 소재 또한 많은 유튜버들이 10만원 갈 거다 말하고 있지. 결국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도 타점으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신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충분히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저도 현재 이 솔루스 첨단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목표가는 앞으로 보여줄 이 변동성,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전부 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현재 솔루스 첨단 소재를 올라 현재 과거에 물려 있는데 어떤 타점에서 추가 매수를 진 앞으로 있을 변동폭 속에서 어떠한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계획.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문자 소재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지금 현재 솔루스 첨단 소재의 조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조정이라고 시장의 집중을 반 강한 가격 상승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재료성과 지금의 자리에서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자리이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기회로 잡아가면서 정확한 매도 전략을 세워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이러한 타점 그리고 소스들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기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 제가 이러한 정보들을 전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손실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년 하반기에 약 700% 이상 자 24년 상반기에 500% 이상의 수익을 내어드리면서 자 손실 복구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자 프로젝트 신청해주셨던 우리 구독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잘 따라와 주셔서 전원 수익 전환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다음번에도 꼭 진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손실을 좀 탈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상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2024년 손실복구 프로젝트의 모든 안내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편하게 신청해주셔서 관망 먼저 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타점 안내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담아가지 못하신다면 저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피부로 느껴지실 때까지 전부 무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종목이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상당 구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배제를 했고요. 예, 저점에서 매집을 해놨다가 슈팅 이후 상당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하실 수 있는 포트들로만 구성을 해놨으니 믿음이 형성되시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담아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주의사항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 프로젝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고 매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간혹 몇몇 계시더라고요. 뭐 그러다 나중에 저한테 이 종목 매도 안 했었는데 지금 손실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죠?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뇌동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올라가는 이유와 어느 부분이 매도 타점인지 상세하게 전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 타점을 따라오시되 왜 이러한 타점을 잡았는지 공부하시면서 손실 중인 종목을 덜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전부 피드백해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입장 인원이 200분으로 진행된다는 점 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진행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분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실복구 프로젝트답게 여러분들께서 현재 물려있는 종목, 갖고 계신 종목 전부 다 진단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손실 보면서 잘라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비중 분할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를 건 좀 자르고 가져갈 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동시에 제가 안내드리는 종목으로 뭐 100만원 담으셔가지고 한 20만원 수익 보시면은 손실 중인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더 절감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차근차근 모든 종목들 손실 없이 빠져나오실 수 있게 복리 형식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한 분 한 분 제가 직접적으로 포트폴리오 작성해서 맞춤형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이번 기회에 꼭 손실 중인 종목들은 좀 털어내고 수익으로 전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청하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8671-8708번으로 문자로 진단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어쩔 도리가 없다. 들고 있으면 언젠간 올라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현 우리 시장에선 장기 투자가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분할 매도를 통해서 기회비용을 늘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지금 내가 손절하는 게 맞는 건지 겁부터 내지 마시고 제가 전부 다 무상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담아보지 않으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형성되고 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담아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꼭 처방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요? 자 010-8671-8708번으로 문자 진단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회신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지금 바로 오픈해 드릴 건데요. 자 현재 수익률 약 1500%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기업 탐방과 증권사 지인들의 정보를 모아 발굴해낸 종목이고요.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들 토대로 우리 소통방 주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지인들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밑에 조금 보시게 되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보이실 건데 자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좀 느껴보셨으면 해서 제가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을 드리는 겁니다. 10만원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잡아보게 되면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는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력이 확실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무상증자 뭐 부품 공급 계약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삼성 지분 투자 인수합병 관련 키워드입니다. 뭐 조만간에 삼성 기업 내부에서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찌라시로 한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가지고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선정을 한 종목이고요. 이미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는 저점에서 지금 매집이 죄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최고 대형 증권사들이 어떻게 알고서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 자,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중개를 해줘야 되는 주체가 존재합니다. 자, 이 주체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증권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 현재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발굴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제가 직접 기업 탐방과 증권사 주변 지인들의 정보들을 모아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스를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 찌라시만 돌게 되더라도 최소 200% 이상은 우습게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봉시 나오게 되면 7배 그냥 올라갈 겁니다. 자,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저점에서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 자, 부담 없이 편하게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오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